요즘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거실 청소한다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봐보세요. 냉이 입었어요. 거실에서 냉이란. 보세요. 신협이, 죽었어요. 신협만 죽었고요. 아, 지켜보고 있긴 한데, 아직 얘는 상처를 입긴 했지만, 괜찮아, 아직까지는. 아, 새로 나온 잎이 워낙 약하니까 그것만 동사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수태 감하는 거는 자꾸 먼지 때문에 뿌려. 어제 너무 궁금해서 수태를 빼봤더니 뿌리가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봄 되면 얘는 계획대로 잘 나갈 것 같아요. 햇볕 장난 아니죠. 저희 안방인데. 이거 목마가를 최근에 샀거든요. 아단손이 아니 그린 민트 아단손이랑 같이 냉이 입었어요. 엄청 추웠잖아요. 그 현장이죠. 아, 이거 너무 이쁜데 뭐냐고 이게. 아, 답답하다 나도. 답답해. 나도 가끔 가다 보면 내 스스로가 답답해. 왜 이러냐고. 아, 정말. 최근에 들라체 라타를 제가 잘랐는데 벌써 물꽂이란 지가 한 달은 안된것 같기도 하고 찾아봐야겠다.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벌써 새순이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는 뿌리가 나왔는데 제 계획상은 뿌리를 좀더 키워서 얘도 두동강을 내면 에? 그새 또 욕심이 뭐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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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동강을 내서 두 개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더 기다리고 있는 중. 뿌리 별로 없는데 또 잘라. 또 실수해. 그리고 또 후회해. 마냥 바라보고 있는 나의 들라체라다. 요즘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꽂아 주기만 하면 꽂아주고 하염없이 매일매일 바라본다. 바보처럼.